제가 좋아하는 비빔밥 아직 안 비빈 상태고요. 그리고 왕교자 드셔보셨나요? 비비고 왕교자 진짜 맛있어요. 저거를 그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이랑 물을 기름하고 물을 좀 섞어가지고 이거 하는 방법이 뭐야? 저기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 더 맛있어요. 완전 쫄깃쫄깃 쫀득쫀득. 어? 아유 고추장을 안 넣네. 방송 이제 4개월 차입니다. 4개월 차 4월 1일부터 방송했어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세요. 만두요?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이 정도가 딱입니다. 이 정도 딱이에요. 버스에서 택시에서 차가 용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쉬쉬하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해 준가 그대만 밝혀줄게요. 어제 방송 재밌었다고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나요? 저 여자 목소리 역캠한 거요? 역캠 따라한 거? 맛있겠다. 한입 먹을래? 진짜 맛있어. 외운 거예요? 근데 강환이는 외운 거야 어제? 나랑 나 역캠 방송했거든. 들었어? 어? 내가 여자 흉내 냈거든. 야 목소리만. 나랑 전화 통화하면서 울었어. 몰라. 왜 울었어? 슬퍼서요? 우퍼대. 왜? 왜 우퍼? 내가 변해가는 모습이? 가오부리던 배우 형이 여자의 흉내 내고 있으니까 웃긴 거야? 피에로에 비해? 왜? 나 어제 되게 재밌었는데 나는.
아. 다 잘 될 거야, 형님. 어서 오세요. 왕교자. 한 장 찍어서. 맛있어. 엄청 쫄깃쫄깃해. 지금 다들 추천은 보고 추천을 하고 보시는 거죠? 설렘님 어서 오시고요. 장은사람님 어서 오세요. 비빔밥 참치 넣고 호박 그 뭐라 그러지? 호박 이렇게 볶은 거 그거 넣고 오이 무침 넣고 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들기름 넣고 쓱싹쓱싹 비빈 다음에 이렇게 떠서 구운 김에다가 딱 이렇게 구운 김 올려가지고 까봉! 아, 추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스콜스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123님도 추천 감사드립니다. 123님, 아이, 그 닉네임 안 바꾸세요? 닉네임 좀 바꾸시지. 된장국도 맛있어졌네. 네, 처음 끓였을 때는 좀 밍밍했거든요. 이게 몇 번 한 두세 번 더 끓이면 그 이제 우러나오는 거지. 여기 넣었던 두부, 감자, 호박 이런 거에 대한 그 육수가 우러나오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123님? 별명 없어요, 별명? 별명. 내 입술 빼.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어때요? 백시인가 봐요? 123님 백시? 백시예요? 빼까? 빼까 괜찮네, 빼까. 빼까로 하면 되죠.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보수조님, 룰루라라님, 맘도둑님, 뚱이님 어서오시고요.
보스조님 어서오세요.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있을 거야.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비지홍님 안녕 어서오세요. 왈왈님 어서오세요. 비지홍님 저 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해주세요. 뭐 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냥 말을 믿지 않아요. 보여주세요 그냥. 와우 우리 123님 닉네임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예비가 없거니 세상 속에서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 맛있게 드세요. 저 아점이 아점. 아침겸 점심? 자 이제 나와줘. 여기 밑에 백가님 팬닉 감사. 여러분 이제 요 자리에 광고가 이제 나올 거예요. 광고. 요 자리에 광고가 아시죠? 잘나가는 BJ들은 광고 이렇게 뜨는 거. 솔직히 뭐 백봉기가 방송하는데 에? 광고 매너쯤은 하나 떠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뭐 저기 뭐 연예인이 방송하는데 광고는 하나 붙어야죠. 우리 샤니맘님 어서 오시고요. 샤니맘님 오사룡님 어서 오시고요. 순이님 재홍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팡팡님 어서 오시죠. 팡팡님 어서 오세요. 팡팡님 오늘 안 바쁘십니까? 오늘이 그 1일이죠 1일. 1일에다가 월요일이면 엄청 업무들이 다들 바쁘세요. 출근하신 분들은. 숨도 못 쉬겠어요. 우리 혜민님 어서오세요. 혜민님 근영님 김이 모자란데? 요거 레몬트리입니다. 레몬트리. 박혜경의 레몬트리. 한 3장? 오케이 3장.
비빔밥을 김 위에 살짝 얹고, 자, 이렇게 해서, 맛있어. 아, 다잘대과님.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밥. 고추장, 참치. 그다음에 호박 볶은 거 반찬. 그다음에 오이 무침 반찬 좀 넣고. 그다음에 참치. 그리고 고추장, 들기름. 슥싹슥싹. 아유, 우리 근영님께서 100% 10개로 팬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영님 감사합니다. 근영님도 계속 이렇게 몇 번 오시다가 오늘 드디어 팬가입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영님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팡팡님께서 근영님에게 킥불 30권 선물 주셨습니다. 아, 야, 지금 팬가입하면 여러분, 지금 팬가입하면은 약간 분위기가, 지금 팬가입하시는 분들에게 킥불 30일치를 드린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흐름이 지금 온도니 팡팡님께서 쏘시는 거예요. 지금 팬가입 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해주세요. 아, 우리 쭈니쭈님도 별풍선 10개로 팬가입 해주십니다. 여러분, 10개 이상만, 예, 킥뷰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쭈니쭈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팡팡님 쭈니쭈니에게 킥뷰 30일권 감사드리고요. 기가 막히죠? 이런 방송입니다. 이런 방송국이에요. 제 방송 이런 방송이에요. 퀄리티 장난 아니죠? 쭈니님. 자, 마지막 한 숟가락 남았어요. 마지막 한 숟가락. 자, 마지막 한 숟가락입니다. 아이, 운동이 팡팡이 너무너무 멋져요. 채팅 못 보시니까 이해해달래요. 팡팡이. 태연이님 어서오시고요. 박매령님 어서오세요. 우리 유성님. 채팅창으로 그 팬가입 10개 이상 팬가입 해주시면 킥뷰 드립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게리님 어서오시고요. 건빵은 맛있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우리 열혈팬 선대인님 어서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유성사탕님 감사합니다. 왕규자가 이겁니다. 이거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10개 이상 팬카페 해주신 분들에게 퀵불 30일권 우리 팡팡님께서 쏘신 됩니다. 10개 이상 팬가입하면은 퀵뷰 30일권 날라갑니다. 바로